설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린 오늘 제주시 5일 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모처럼 활기를 띠었지만 치솟는 물가는 소비자나 상인 모두 큰 부담이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열린 제주시 민속 5일장.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미리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은 사과와 배등 좌판에 진열된 싱싱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곳곳에서 상인과 손님의 가격 흥정이 벌어집니다. 덤까지 챙겨주는 넉넉한 인심은 재래시장만의 매력. 구정 명절을 위해서 우리 한 바퀴 돌았는데요. 과일, 사과, 그리고 귤. 귤이 너무나 싸고 맛있더라고요. 달고 제주도 귤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박스를 샀어요. 수상 코너에서는 옥돔 포장이 한창입니다. 차례상에 올라갈 옥돔을 비닐로 정성스레 감아둡니다. 경기 침체로 장사는 예년 같지 않지만 모처럼 되찾은 활기에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물 같은 것도 제사 같은 거 합자해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사과 조금 사과 조금 낫지. 생산지보단 조금 나서. 차례상은 푸짐하게 마련하고 싶지만 치솟은 물가에 시민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제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0만 2,630원으로 지난해보다 0.4%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특히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식품류인 두부와 밀가루, 가래떡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고물가의 장기화로 이미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 설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완전히 10만이 크지. 여름은 진짜 너무 10만이 크지. 작년에 그래 조금 괜찮으신데 올해는 더운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로 대목은 기대할 수 없지만 시민들은 저마다 소소하게 명절을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